가대나. 아, 심볼이 역시 심볼이 되면 사정이 다 되긴 되나봐요. 아, 941원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된다는 거죠. 그쵸? 이게 9% 들뚫을 아닌가? 그죠? 허허. 아, 역시 포스가 짱이긴 짱이네. 야, 몬스터 파크 분장이네. 아, 인형의 꿈 하나면은, 인형의 꿈 요새는 한 10억 하지 않습니까? 10억까지 다 나나? 아, 반갑습니다. 무엇이 궁금하신가요? 보시다시피 템이 아주 심각한데요. 예예. 예. 템을 바꿔야 하는데 예예. 예. 17성의 유니크 에픽에 둘둘로 맞출 생각인데요. 예예. 예. 그것부터 하는 게 나을지 무기부터 하는 게 나을지.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뭔데요? 일단은 전 보스를 쏠 수 대비한 정도까진 해보고 싶고요. 그리고 에스페라 원키를 먼저 띄우고 싶지 않나. 아, 둘 중에 뭐가 먼저입니까? 확실히 사냥 쪽이 먼저가 되는 게. 아, 여기서는 뭐 실질적으로 스펙을 올리려면은 무기는 일단 댐퍼라 그렇다 치고 보조나 나머지를 17성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긴 하죠. 나머지를요? 그리고 펜턴트를 좀. 펜턴트는 왜 다 안 돌던 겁니까 도대체? 네네. 아, 네네. 대부분이 펜던트를 안 틀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무기 말인데요. 네네. 그 경매장에 있는 걸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직접 만드는 게 나을지. 체인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. 아, 위점 레전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. 네, 위점 레전에 한 2추업 정도? 잘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망하니까요.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군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하트는 안 맞춥니까? 하트 가격이 너무 부담됩니다. 안드로이드는 살 수 있습니까? 하면은 살 수 있을. 리튬아트 어떻습니까? 리튬아트. 리튬아트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본 적 있습니까? 리튬아트? 예, 경매장에서 런치님 유튜브도 봤습니다. 아, 봤습니까? 아, 리튬아트 예, 나쁘지 봤습니다. 않죠. 내일 한번 작해 보겠습니다. 리튬아트. 방무가 많아가지고 공포가. 방무가 사실 실질적으로 사냥이 필요가 없으니까. 다 무기류에 다 방무가 들어가 있는데.
아무래도 무기를 위해 다 방모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냥할 때 필요가 없으니까요. 이게 빠지면 핸들... 어떻게 보면 사냥할 때는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 겁니까? 아, 네.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. 아, 네네. 고맙습니다. 예. 아, 네. 고맙습니다.